안녕하세요. 정보보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싱크로너스 콘커런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비동기 병행 프로세스가 뭔지, 데드락이 뭔지 이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되면 좀 여유가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아니 프로젝트가 이제 몰입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동영상 같은 것도 뭐 찍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만 신경 써야 되고,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뭐 찍다가 그다음에 프로젝트 들어가면 거기에 또 제가 정신 팔리면 이제 동영상 안 찍었다가 이제 또 프로젝트 끝나면 이제 시간 남아서 또 찍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정보보안 기사도 이미 벌써 다 올려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짐한 게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프로젝트에 아무리 심취해 있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동영상을 찍자, 보안기사.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했던 거, 금년 안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다 찍어보자. 정보보안기사 관련된, 제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목표를 꼭 한번 이뤄보려고 지금 이제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찍기 싫었는데, 힘들어서, 프로젝트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찍기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기사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요즘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 코인, 블록체인 같은 것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찍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아파서 약 먹고, 그 동영상 찍는 거 하고,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이제 프로젝트만 열심히 하는 걸로,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거 보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동영상을 안 찍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이번에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찍자,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그래서 지금 준비가 별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는 게 중요하고, 정리가 잘안 되는 것도 나중에 또 시간 있고 제가 컨디션 좋으면 또 정리하면 되니까. 자, 이제 소두는 이걸로 끝내기로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병행 프로세스, 교착 상태, 이거에 대해서. 비동기 병행 프로세스 의미, 이게 뭐냐? 그리고 병행과 병렬의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 어싱크로노스 비동기적 프로세스, 가 뭐냐?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이 뭐냐? 상호 배제와 인계 영역, 그다음 세마포, 이게 뭐냐? 자, 데드락, 교차 상태, 의미, 정의가 아니라 의미로 가죠. 다 의미로 했으니까 의미. 그다음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필요 조건. Mutual exclusion, hold and wait, non preemption, 그다음에 서클러 웨이트,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저한테 뭐 댓글 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댓글 다는 것 중에 보면 제가 이 말하는 중에 쩝쩝거리는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물을 안 떠왔어요. 쩝쩝거리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물을 준비 안 해서 잠깐만 물좀 갔다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게 이제 비동기 병행 프로세스 교착 상태. 이건 정보 보 아니 정보 처리 기사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토픽이잖아요. 이런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정보 처리 기사하고 많이 겹쳐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설명을 안 해버리면 정보 처리 기사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거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하죠. 오늘은 딱 맞춰놨어요, 교재 시작을. 그래서 비동기 병행 프로세스 의미, 병행이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며 다수의 프로세스가 CPU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CPU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실행될 수 있지만 CPU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동시에 처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컨커런트 병행. 병행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건데, 이건 옛날 시스템이죠. 병행이라는 것은 옛날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CPU가 하나일 때, 지금 거의 CPU가 4개잖아요. 4개. 지금은 현재 4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 CPU를 하나 쓸 때 여기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이 떠 있는데, 프로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로세스라고 하면 오두가 될 수도 있고 엑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N개가 있어요. N개가. 이런 프로세스들이 N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CPU를 점유를 해야 됩니다. CPU를 점유해야지만 얘가 화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화면에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프로세스들이 처리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는 거죠. 자, CPU를 너는 뭐 1초만 점유할 수 있어. 그래서 N개의 프로세스가 다 1초씩만 점유하도록 이제 코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병행이라는 겁니다. 병행. 이게 병행이라는 말. 병행.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병행과 병렬의 차이점이 뭐냐? 컨커런트하고 패럴럴하고 차이점이 뭐냐? 병행과 병렬은 다르다. 병행은 하나의 CPU에 다수의 프로세스가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병렬, 패럴럴은 다수의 CPU에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병행은 하나의 CPU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거고, 병렬은 CPU가 여러 개가 있죠. 4개가? 하나, 둘, 셋, 넷. CPU가 4개니까 프로세스도 동시에 4개 이상, 4개가 실행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병렬이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비동기적이라는 게 뭐냐? 병행 프로세스들이 서로 간에 비동기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동기적 병행 프로세스의 규칙은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세스들은 의도했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병행 프로세스들이 서로 간에 비동기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실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거죠. 비동기적이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CPU가 하나일 경우를 두고 설명을 하면 얘가 CPU고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얘가 실행되고 우선순위로 이래서 그 다음에 얘가 2로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거고 얘가 3으로 실행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 들어온 애가 다시 1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비동기적이잖아요. 이때 비동기적일 때 1번이 어떤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지,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죠. 자원이라면 스택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뭐 데이터, 코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힙 영역 이런 것, 힙 영역에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메모리가 있는데
1번도 이 공유 메모리를 접속하고 2번도 이 공유 메모리를 접속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CPU를 반납을 했어요. 실행이 된 다음에 반납을 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실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힘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1번이 CPU를 점유했어요. 점유한 상태에서 CPU를 구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힙 영역에 이걸 써야 되는데 이미 점유하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비동기적 상황. 이게 비동기적이라는 거죠. 동기적이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동기적으로 우리 프로세스들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레이스 컨디션. 그래서 경쟁이 붙는 거죠. 공유 자원을 이제 경쟁해서 이제 써야 되니까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은 같은 자원에 동시에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메모리에 읽고 쓰는 순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한다. 동시에 작업을 해서 결과가 올바르면 괜찮지만 대부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레이스 컨디션.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CPU가 있고 프로세스들이 있죠. 프로세스들. 프로이가 있어요. 그 다음 공유 자원이 있죠. 우리 힙 영역이라고 하죠. 힙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이 힙 영역에 메모리 영역에 주기억 장치 메모리 영역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같은 곳에 있던 값을 프로세스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레이스 컨디션이죠. 경쟁 조건이죠. 근데 둘 다 이 메모리를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세스의 이 힙 영역에 A는 5라는 값이 있다고 쳤을 때 얘가 A한테 뭐 3을 넣고 얘는 A한테 뭐 7을 넣는다고 쳤을 때 얘가 먼저 A의 값을 변화시킨 다음에 계산한 결과값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 2가 먼저 7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같은 공유 자원을 동시에 프로세스 1번과 프로세스 2번이 작업을 했을 때 프로세스 1번이 먼저 처리되는 결과 처리됐을 때와 프로세스 2번이 처리됐을 때 경우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면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자원을 공유해서 쓸 수 없다. 이런 제약 조건을 두는 거죠. 근데 이 프로세스 1번과 프로세스 2번이 같은 공유 자원을 접근한다. 이게 어떤 조건이냐? 레이스 컨디션 조건이다. 경쟁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호 배제와 인계 영역은 뭐냐? 경쟁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동시에 같은 자원의 읽기와 쓰기를 못하게 mutual exclusion. 제가 영어 발음은 좀 나쁩니다. 상호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아까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영역을 프로세스 1번과 프로세스 2번이 같이 공유해서 처리할 때 읽기 쓰기를 할 때 A의 값이 어떤 값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게 레이스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mutual exclusion, 상호 배제. 같은 자원을 프로세스 1번과 프로세스 2번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법으로 정한다. 이게 상호 배제. 법으로 정하는 거죠. 상호 배제. 같은 곳에 있는 자원은 프로세스가 두 개가 동시에 그 자원을 억셋해서 처리하지 못한다. 하나의 자원이 먼저 그 공유 자원을 처리한 후에 그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이 끝나면 그 후에 프로세스 2번이 작업을 한다. 이게 이제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계 영역이 뭐냐? 하나의 프로세스만 인계 영역에 접근 가능하고 동시에 다른 프로세스들은 인계 영역에 접근할 수 없다. 인계 영역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가능한 빨리 수행하여야 하며
무한루프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이죠. 이게 공통자원이잖아요. 이 공통자원을 프로그램 소스상에서 이 공통자원을 이제 A는 여기 A라는 곳에 A는 A 플러스 1, A는 뭐 A 플러스 2, A는 A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A를 점유하고 있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이제 억세스해서 억세스하고 억세스 하잖아요. 이 구간 A를 쓰는, 그러니까 프로세스 1번이 A를 공유 자원 A를 접근해 쓸수 있는 이 구간, 이 소스 상으로 이 구간 세 줄, 이게 임계 영역이죠. 임계 영역, 이 영역. 그래서 이 임계 영역을 다 벗어나서 계산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에 프로세스 2번이 점유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무한루프 돌아간다고 생각, 무한루프 while이라는 게 무한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프로세스 1번이 이 A라는 이 부분을 무한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CPU 시간이 돼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얘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프로세스 2가 CPU를 점유했어요. 그래서 A를 점유하려고 A는 A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실행하려고 점유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영역은 이전에 프로세스 1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세스 2는 CPU를 점유한 상태이지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 프로세스 1이 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 프로세스 2는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무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세마포. 간단하게 세마포가 뭐냐면 이 무한 대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뭐냐면, 세마포는 뭐이 사람 이름 몰라도 되고, 창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함수에서 종속형 변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모든 교차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죠. 세마포는 S는 종속값을 갖는 변수로서 초기화 및두 개의 연산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변수이다. 자, 여기 S.wait라는 함수가 있고 S.sign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함수가 있고요. 자, 시작 함수에서 세마포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S에 1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피트, until, 이게 무한루프잖아요. 그냥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sWait를 먼저 실행됩니다. 그래서 sWait가 실행되는데, 먼저 sValue 값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옵니다. 여기서 세마포의 특징이 뭐냐면, sValue 값이 0 이상이면 공유 영역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S-value 값이 0이면 지금 누가 사용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애가 들어와서 지금 S-value 값이 1이면 지금 공유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애가 공유 자원을 쓸 겁니다. 쓰고 있는 상태죠. 그때 S-value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아, 이 값이 0이면 이 공유 자원은 누가 쓰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Value 값이 누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서 이제 얘는 리스트에 대기 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애가 크리티컬 섹션을 통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영역을 쓴 후에 sSignal을 호출합니다. 자, sSignal을 호출하면 그 대기 큐에 프로세스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들어온 순서대로 그 애들이 다시 공유 영역을 쓸수 있도록 콜을 합니다. 콜을 합니다. 아시겠죠? 콜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대기 큐에 아무것도 프로세스가 없으면 지금 다음 프로세스가 공유 영역을 쓸수 있도록 sValue 값을 1로 세팅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마포가 접근하는 거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의 원리에 대해서. 자, 세마포는 뭐다? 세마포를 만든 이유는 공유 자원을 쓰기 위해서, 공유 자원을.
그래서 세마포 S란 애를 처음에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초유값을 1로 줍니다. 자, 여기서 S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지금 그 임계 영역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계 영역을, 그러니까 임계 영역 말고 공유 자원을 쓰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프로세서라도 들어오면 그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S의 값이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얘는 공유 자원에 누가 쓰고 있다는 거죠. 공유 자원.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 여기는 비점유 상태죠.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로 세팅해 놓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보는 거죠. 1이니까 얘는 S의 값을 0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이 공유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락을 거는 거죠. 락 0으로 걸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CPU를 통해서 공유 자원을 막 씁니다. 쓴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에 대기 큐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 큐. 이 대기 큐가 어떤 거냐면 얘가 어떤 애가 락을 걸어서 공유 자원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동안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접근했을 때 공유 자원을 쓰지 못한 애들, 그래서 프로세스 1번, 2번 이렇게 그런 애들은 대기 큐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S0가 다 쓰면 락을 풀지 않고 1번한테 다시 공유 자원을 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이 다 끝나면 다시 락을 풀지 않고 대기 큐에 있는 2번이 다시 실행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 큐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처리해 주는 거죠. 처리해서 마지막에 대기 큐에 아무도 없으면 S를 1로 풀어주는 거죠. 풀어줘서 언락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든 지금 들어온 프로세스는 다시 이제 공유 자원을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세마포에서 공유 자원을 이렇게 프로세스한테 분배해 주는 알고리즘,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 하나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지문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운영체제에서 병행 프로세스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 시점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공유 자원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프로세스는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 상호배제. 상호배제죠? Mutual exclusion. 상호배제. 크리티컬 섹션은 임계 영역이고. 상호배제? 예. 교착 상태에 대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백업하는 것을 교착 상태 백업이라고 한다. 은행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안전 상태 조건에서만 자원 할당을 허용하여 교착 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자원 할당 그래프의 그래프 소거법을 적용하여 교착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발견. 회피 발견. 교착 상태 프로세스 하나를 킬하여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회복이란다. 발견, 회복, 회피. 이거 보면, 이 문제를 보면 사람들이 뭐 은행원 알고리즘이 뭐지? 안전 상태가 뭐지? 자원 할당 그래프가 뭐지? 그래프 소거법이 뭐지? 여기에 뭐 집중을 해서 아, 이 문제 어렵다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간단한 게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은 예방, 회피, 발견, 회복입니다. 예방하고 회피하고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회피, 발견, 그 다음에 회복 있잖아요. 회피, 발견, 회복. 그래서 이게 답이 1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돼서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데드락에 대해서. 교착 상태. 이 교착 상태라는 게 이거죠. 공유 자원을 두 개가 서로 쓰려고 하는데 무한 대기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무한 대기하는 상태가.
그게 교착 상태라는 거죠. 자, 교착 상태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어떤 특정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특정 사건이란 자원의 할당 또는 해제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자신이 요구한 자원을 점유하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죠. 프로세스 A가 있고 B가 있어요. 맞죠? B는 1이 필요하고 자원 1이 필요하고 A는 자원 2가 필요해요. 근데 프로세스 B가 자원 1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자원 1을 프로세스 A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히 기다리는 이런 상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프로세스 두 개가 있는 거죠. 데드락 상태. 이 프로세스 A가 있고 여기 프로세스 B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원이 있어요. 자원 1이 있고 여기 자원 2가 있어요. 2가 있는데 프로세스 A가 이 자원을 먼저 선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작업이 안 끝났어요. 아까하고 좀 틀린 건데 아까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림과 똑같이 하려면 얘가 선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게 선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공유 자원을 아직 해제하지 않았어요. 프로세스 B가 자원 2를 선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원 2를 아직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든 프로세스 B가 자원 1이 필요해. 그리고 프로세스 2는 A는 자원 2가 필요해요. 이러면 데드락 상태라는 거죠. 무한 대기 상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 이거 데드락. 프로세스 B가 자원 2를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 A는 자원 1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상대방의 자원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아직 자기는 자기가 쓰고 있는 자원을 해제할 수 없어요. 아직 다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데드락이 발생해서 얘들은 무한 대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예, 이게 데드락이라는 거죠. 데드락. 교착 상태. 이게 교착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교착 상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여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좀 지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이 경우가 데드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데드락이.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데드락이 발생하지, 이 네 가지 조건이 없으면 이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상호배제 조건.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자원은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세스는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임계구역 바깥에서 대기한다. 만약 mutual exclusion, 상호배제 조건이 없었으면, mutual exclusion, 상호배제 조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프로세스 B가 자원 1을 선점하고 있더라도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 상호 배제라는 법이 없었으면 그냥 이도 쓰고 남이 자원 1을 쓰든 안 쓰든 얘도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무한 대기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자원 1에 대한 값이 좀 개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이고 어쨌든 mutual exclusion이라는 법이 없었으면 무한 대기,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mutual exclusion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누가 선점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이 자원을 선점할 수 없다는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무한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이거. 두 번째 조건은 홀드 앤 웨이트 조건. 프로세스들은 어떤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을 점유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된다. 이거 홀드 앤 웨이트, 홀드. 프로세스 B가 자원 2를 선점, 홀드하고 있죠. 가지고 있잖아. 프로세스 A는 자원 2를 홀드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홀드. 그리고 프로세스 A는 자원 2를, 그 자원 2를, 2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프로세스 B가 이걸 놔줄 때까지 웨이트하고 있는 거죠. 프로세스 B도 자원 2를 웨이트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프로세스 A가 자원 2를 풀어줄 때까지. 이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하나는 홀드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웨이트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홀드 앤 웨이트 조건이 돼야 된다. 이래야지만 데드락이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나는 선점하고 홀드하고, 하나는 필요할 때, 남이 점유한 자원을 필요할 때 홀드 앤 웨이트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데드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 비선점 조건이어야 된다. 비선점 상태에서의 자원은 자신을 점유한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비선점이 뭐예요? 비선점. 선점과 비선점의 차이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비선점은 자기가 자원을 다 할당할 때까지 공유 자원을 내어놓지 않는다. 선점은 자기가 아무리 그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려날 수 있다. 밀려날 수 있다. 순위가. 그러면 자원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무한대기, 데드락이 발생하기 위해선 비선점. 어떤 거냐? 프로세스 A가 자원 2를 점유하고 있으면 자원 1에 대해서 충분히 쓴 후에, 그리고 쓸게 없었을 때 반환하기 전까지는 프로세스 A가 어떤 프로세스한테 이 자원 2를 뺏기지 않는다. 이게 비선점. 비선점. 아시겠죠? 선점하고 비선점 차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비선점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A가 자기가 점유한 자원 2를 필요할 때까지 계속 선점할 수 있다. 이게 비선점이고, 선점할 수 있다. 이게 비선점이고, 선점은 프로세스 A가 자원 2를 선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A가 들어오면 선점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이걸 자원을 가져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데드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점 조건이 아닌 비선점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클로 웨이트 조건. 프로세스와 자원이 원형을 이룬 상태이며, 모든 프로세스가 필요한 자원을 점유하면서 상대방 프로세스의 자원을 상호 요청하는 상태이다. 이게 홀드 앤 웨이트하고 똑같은 건데, 얘가 말한 것은 홀드 앤 웨이트하고 똑같은데 모양은 동그라미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는 점유하고 있고 하나는 필요하고, 이런 동그라미 형태,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된다 해서 한양대기예요. 이게 꼭 동그라미 상태가 아니고 네모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네모 상태일 수도, 이렇게 네모로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한양대기라고 하니까 이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그래서 이네 개의 조건, 그래서 교착 상태에 따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상호 배제. 동시에 공유 자원을 동시에 점유하지 못한다. 그다음 홀드 앤 웨이트. 하나가 어떤 공유 자원을 서로 간에 공유 자원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자원이 필요한 상태, 홀드 앤 웨이트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데드락 상태, 교착 상태가 된다. 그다음에 넌 프리포지션, 비선점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한번 그 프로세스가 어떤 공유 자원을 홀드하면 아무리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공유 자원을 뺏길 수 없다.
뺏기지 않는다. 이런 비선점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환영되기. 이 동그라미,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에서만 데드락,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 나온 문제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에 나오는 문제들이고, 정보보안기사에서는 점차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보보안 산업기사 분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정보보안 산업기사 분들은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한번 몇 번씩 읽어주는 형태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